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강량 연습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색소폰 레슨을 하다가 또는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오고 또 저한테 이렇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이렇게 분들이 계세요. 이렇게 오시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, 아, 선생님 연주곡이 맛이가 안 나요. 아, 뭔가 강약의 느낌을 좀 내고 싶은데 강약 느낌이 잘 나지가 않아요. 조금 이렇게 맛깔나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, 아, 그 강약 연습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강약 좀 잘할 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 강약이라는 것은요, 사실은 이 박자에서 강약약, 중강약약, 어떤 리듬적인 부분입니다. 박자, 그러니까 강약약, 중강약약, 약간 이런 느낌이지, 우리가 어떤 표현이나 우리가 아, 저 연주 너무 좋다 막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강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악상이라는 표현이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저 연주를 들었을 때, 와, 저 사람 연주를 왜 이렇게 잘하냐 라고 내가 확 느껴진다면 저 사람은 굉장히 악상, 우리가 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아노, 포르테, 뭐 메조 피아노, 뭐 메조 뭐 피아니시모 이런 것들, 뭐 데크레센도, 뭐 크레센도, 뭐 리타르단도 이런 어떤 악상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, 또 그것들을 쫙 살리면서 꾸밈이나 다양한 기교들이 딱 덧붙여져서 나는 겁니다. 그리고 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연주곡이 쭉 가다가 내가 어떤 음에 약간의 무게만 주는 것이 강약이에요. 그래서 이 사실 강약을 가지고서 이거를 배워가지고 연주곡을 멋있게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앞에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이 강약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, 강약이라는 것은 사실 강약이라는 걸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악상이라는 것을 먼저 다뤄야 될 것이고, 악상이라는 걸 다루기 전에 먼저 내가 기교, 뭐 밴딩이나 뭐 수컵이나 뭐 어떤 그런 드랍, 뭐 비브라토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될 것이고, 그것들 전에는 꾸밈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것이고, 그쵸? 그 다음에 그 실력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내가 텅깅이나 악보 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 완성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악보를 잘 봐가지고 내가 연주를 하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꾸밈음을 넣어서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되고, 거기에 맞는 비브라토나 뭐 애드립이나 뭐 오브리가토나 뭐 이런 것들을 연주곡을 넣어서 연주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, 그게 연주가 잘 된다 했을 때 밴딩이나 스쿱이나 드랍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가 이제 악상이고, 그 다음에가 강약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리듬에 대한 변형, 막 엄청난 이런 과정이 있는데,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마추어 분들이 우리가 악상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다,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내가 기본적인 연습이 쌓여져야 이 과정이 옵니다. 근데 내가 이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지려면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. 근데 이걸 잘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그 연주곡이 어색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 이유는 내가 기본적인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기본적인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그 과정이 오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연습에 굉장히 충실을 해야 되고, 충실하셔야 되고, 이게 그대로 이렇게 끌고 와줘야 되는데, 그렇게 끌지 않고 이렇게 껑충껑충 넘어간단 말이에요.
아, 내가 이제 악보 좀 보니까 꾸밈은. 내가 조금 꾸밈을 뭐 조금 한두 곡 눌러보니까 비브라토, 밴딩, 수크, 드랍, 칼톤, 서브톤. 그쵸. 뭐 나중에는 뭐 또 다른 거. 뭐 솔, 플레절렛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니까 다 그냥 띄엄띄엄띄엄띄엄 그냥 무슨 그냥 뭔가 쌓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엑기스만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연주곡을 딱 들어봤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곡인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들이나 어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연주가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.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에 충실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 가야 된다. 우리가 멀티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. 근데 내가 기본적인 거 이거 신경 쓰랴, 통경 신경 쓰랴, 박자 신경 쓰랴, 비브라토 신경 쓰랴, 애드립 신경 쓰랴, 오브리가토 신경 쓰랴, 뭐 칼톤 신경 쓰랴, 뭐 밴딩 신경 쓰랴, 서브톤 신경 쓰랴, 이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연주를 합니까? 불가능하다. 하지만 이것들이 내가 몸에 배어서 하나하나 쌓여져 있었을 때 내가 나중에 어떤 것을 딱 신경 써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쌓여진 연주자들이 되신다면 누구나 다 멋진 연주자가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